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오늘은 좀 고급 인력을 초대해봤어요. 우리 그동안 내부에서 원장님들끼리 열심히 찍어보다가 오늘 고급 인력을 한번 모셨습니다. 다혜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예뻐. 저 오늘 다혜씨가 어떤 타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혜씨는 바로 내추럴 타입이에요. 먼저 다인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고객 진단 받고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변화가 생겼나요? 제가 원래 있던 스타일은 프리립이 많고 페미닌한 느낌이었거든요. 그쵸, 페미닌하고 화사한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고객 진단 받고 나서 그때 스타일링 해주셨던 옷들 위주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사진을 올렸을 때 반응이 연예인 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까먹었죠? 단식도 그리고 포스터 컬러가 뭐죠? 저는 봄 비니 데이. 아, 그러면 포스터 컬러 이미지랑 또 내추럴의 그런 약간 힙한 느낌이 좀 결합돼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네,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매운 거는 다인씨 내추럴 타입 보면서 다인씨가 소화하는 내추럴 타입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에 다인씨가 한건 했잖아요. 협찬받아 왔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에서 저희 협찬을 해주셔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내추럴 타입 추천 쇼핑몰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샵에서도 잘 추천해드리는 그런 샵인데 카르지나의 예쁜 옷을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다혜씨가 준비해온 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웨이브 타입의 스타일링이긴 해요. 사실 이렇게 좀 승모근이 좀 잘 드러나는 넥라인이기도 하고 이 소재가 이렇게 엄청 쫀쫀한 모달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는 좀 실루엣이 드러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뼈대가 가늘고 몸이 매끈하고 보상적인 웨이브 타입이 사실은 좀 잘 소화하기 편한 그런 스타일의 상이고요. 그리고 짧잖아요. 이것 또한 웨이브 타입에 좋은 기장이긴 해요. 그리고 하의도 하이웨스트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리 라인이 쫙 드러나는 스키니예요. 그러니까 스키니 디자인들은 소재가 얇고 습한 끼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추럴 타입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다리가 울퉁불퉁해 보이는 느낌이 나요. 이런 건 웨이브 타입 고객님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디자인도 웨이브 타입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내추럴 타입으로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 네. 아까 흰티에 청바지 입으셨던 거를 이제 내추럴 버전 흰티에 청바지로 우리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까보다 훨씬 편하네요. 편하네요. 그리고 일단 몸이 너무 비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몸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제가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바지. 바지가 아까는 되게 습한 티가 있고 얇은 느낌의 그런 청바지의 핀스 같은 느낌의 소재였다면 청바지 중에서도 지금은 완전 단단하고 두께감이 있고 유연성이 없는 그런 느낌의 소재의 청바지예요. 그러니까 몸의 라인이 뚝 떨어지면서 다리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다혜씨 아까 디자인 같은 경우는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조금 허벅지 기장이 조금 더 부각됐다면 지금 전체적인 다리 기장이 무릎과 허벅지의 경계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무릎이 보여지게 되면 특히나 내추럴 타입은 무릎이 크기 때문에 다리 라인이 조금 덜 예쁠 수 있어요. 근데 다리와 무릎과 허벅지와 종아리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이런 소재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탑 같은 경우는 스모크 밴드 디자인인데 이런 건 사실 웨이브 타입밖에 어울리는 디자인이긴 해요. 이 스모크 밴딩 디자인은 근데 소재가 엄청 탄탄해서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내추럴 타입에게도 소화하기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셔츠는 이제 저희 소장하고 있는 제품을 입혀봤는데 셔츠도 이렇게 드롭되어 있는 숄더에 이런 빅포켓 같은 게 있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버사이즈인 느낌을 아우터처럼 걸쳐주는 느낌은 너무 좋습니다. 저 이런 탄탄한 소재 바지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말라 보이고 싶으니까 아까 그런 청바지밖에 안 샀거든요. 레깅스 스타일? 바지가 남네요, 다혜씨. 근데 이렇게 마르게 안 봤을 것 같아, 사람들이. 네, 맞아요. 살짝 빼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사실 뺄 살이 없거든요? 뼈대가 조금 더 큼직해서 그렇지? 이렇게 드롭 숄더 디자인을 쓰면 어깨가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우리 쇄골이 예쁘니까 이렇게 따줘야 돼요. 따서 쇄골을 조금 보여주고 이런 마드리룩 너무 좋죠? 우리가 아까 휴즈 느낌의 티셔츠와 스키니 조합과 셔츠와 우리 지금 조금 단단한 진 이 조합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것도 예쁜데요? 바지는 2A로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오피스룩의 정석처럼 입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포인트를 보자면 이런 쫀쫀한 소재에 딱 맞는 어깨, 이렇게 가슴 절개선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의 스트레이트 셔츠는 정석적인 스트레이트 타입들이 입으면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내추럴 타입을 입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일단 어깨가 좀 타이트할 거예요. 어깨선보다 지금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약간은 비율이, 머리가 조금 더 안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핀턱 하나짜리 이렇게 좀 딱 달라붙는 구축한 느낌의 슬랙스를 입었는데요. 이제 이런 느낌도 좀 하체가 부각돼 보일 수 있고 하체가 조금 더 모양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내추럴 타입은 조금 아쉬워요. 자, 다인 씨가 달라졌죠. 아까는 뭔가 엄청 키 크고 마른 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모델 같아 이런 느낌이 절로 나오는, 일단 바지 라인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지가 이렇게 딱 발등까지 딱 덮어주니까 다리도 길어 보이고 하체도 하나도 부각이 안 돼 보여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허리가 잘 이렇게 보이고 몸 자체가 좀 실루엣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레이프 되어 있는 느낌들은 내추럴 타입에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숄더 디자인들이 좀 사람이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딱 입으니까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몸도 엄청 예뻐 보여요. 이거 당장 다혜씨 서울이 아니라 파리로 보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파리에서 완전 먹혀줄 것 같아. 다혜씨가 한국에서 못 입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안에 셔츠를 한번 입혀봤거든요. 어때요? 다혜씨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제가 한국에서 입을 수 있겠죠? 역시 나 전문가야. 진짜? 이게 사실은 스트레이트 셔츠예요. 안에 내추럴 셔츠를 입었을 때는 조금 부피감이 두툼해질까봐 좀 딱 달라붙는 셔츠를 입었는데 이렇게 같이 세트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빈센조 예쁜요 빈센트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죠. 진짜 예쁘다. 이 옷 베스트 작가인 것 같아. 진짜 베스트인 것 같아. 컬러도 컬러도 짧다. 자, 우리 혹시 세 번째 책장인가요? 이런 원피스들 보통 다 집에 하나씩 있지 않나요? 이렇게 A라인 플레어로 좀 펼쳐지는 이런 느낌의 원피스 딱 기본템인데요. 다혜 씨 이런 거 자주 입었었어요? 저는 산 적은 있는데 입고 돌아다니는 적 없어요. 사실 이것 또한 웨이브 타입에게 제일 좋은 디자인이에요. 내추럴 타입을 입었을 때는 단독으로 입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런 거는 좀 스타일링이 필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옷을 한번 스타일링을 조금 해볼게요. 와! 어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변신을 시켜봤어요. 어때요? 저 금성 맞나요? 사실 아까 그 원피스는 웨이브 타입은 그냥 입기도 괜찮아요. 근데 내추럴 타입은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가지고 있는 웨이브 원피스도 얼마든지 소화 가능하세요. 요거 그 자켓 같은 경우는 딱 파워 숄더, 어깨가 딱 잡혀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딱 소재도 내추럴 타입이 입기 되게 좋은 소재고요. 여름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민뚜루마뚜. 그리고 이제 부츠. 아까 같은 경우는 샌들을 신었었고 이번에 부츠를 매치해서 다리라인을 좀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죠. 상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하체를, 아까 스키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좁아지거나 너무 생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가려줘서 상하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상체 자켓 잡아주고 하체 이렇게 부츠해주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 내려고 이런 복조리 느낌의 백팩 같이 매치해주니까 이 웨이브 옷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자켓 사야겠어요. 사실 이거 방금 원장님 앞에서 촬영할 때 입고 계시던 거 벗겨가지고 즉석으로 입혔거든요. 우리가 A라인 원피스를 고른다면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보다는 목이 조금 더 시원해요. 그래서 조금 더 목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다인 씨한테는 이거 좋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딱 봐도 기장감이 확 훨씬 길어졌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무릎 위쪽으로 올라오는 기장감보다는 무릎 밑으로 오는 이런 좀 맥시한 라인의 기장감이 조금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재 보면은 아까는 되게 하늘하늘한 그런 블라우스 같은 소재의 원피스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딱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면 소재예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조금 더 몸에서 라인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와 이런 기장감을 포인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입으시는 것보다 아이템 하나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벨트를 조금 차볼 건데요. 이런 느낌은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약간 보테가 스타일인가? 근데 오늘은 살짝 두께감이 있는 이런 벨트를 한번 해볼게요. 벨트 두께도 중요한 거예요? 네, 벨트 두께도 중요해요. 스트레이트는 얇은 거, 웨이브 타입도 좀 얇은 게 더 좋아요. 내추럴 타입은 이렇게 좀 두꺼운 벨트가 좋은데요. 스트레이트 타입은 벨트를 쓰더라도 이렇게 허리를 중간에 오는 이런 연출은 좋지 않아요. 그냥 바지 벨트처럼 딱 이렇게 써주는 게 좋고요. 웨이브 타입은 얇은 걸로 이렇게 허리를 좀 쪼매주는 것도 괜찮아요. 내추럴 타입은 허리를 쪼매줄 때 좀 두꺼운 벨트가 좋고, 사실은 좀 쪼매준다는 느낌보다 걸친다? 하는 느낌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벨트 딱 하나 해주시고, 지금 샌들도 살짝 컬러만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잘 어울리고, 저는 이거 어떻게 또 연출하면 좋을 것 같냐면, 챙큰 모자. 이런 거 같이 써주면 조금 휴양지에서 우아한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름에 입으시는 그런 우리 반바지 룩인데요. 이것도 조금 내추럴 타입한테는 아쉬운 느낌이 약간 있어요. 소재가 얇고, 이제 몸에 라인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한번 바꿔볼 거고요. 요 팬츠는 너무 좋아요. 요 팬츠를 기준으로 스타일링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팔뚝도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나시만 입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입어주니까 팔도 가려지고, 셋업으로 조금 멋짐이 뿜뿜해요. 너무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 여기에 플러스로 신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 착장은 다혜씨 안 입은 것 같죠? 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진짜 캐주얼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가볍고. 이 옷의 포인트는 소재감이에요. 소재감이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이 져있고, 이런 가벼운 소재감 배출하면 좋거든요. 이 A라인은 내추럴 타입에게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리띠 같은 거 같이 매주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오! 우리 뒷모습도 한번 보여줄까요? 뒷모습도 예뻐. 뒷모습도 예쁘고, 정말 몸에 단 한 군데도 붙지 않아요. 패턴에게 사실 내추럴 타입에서 추천하는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스트링이 이렇게 있고, 요 면적감 좀 크기 때문에, 고바지는 홈턴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내추럴 타입을 좀 선택적으로 선별하시기 좋은 홈턴액일 것 같아요. 내추럴 타입 분들 이거 진짜 깔별로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올려를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혜씨. 맞아요. 인형은 입히기 위한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다혜씨처럼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내가 멀리 봐도 좀 통통해 보이는 것 같다, 멀리 봐도 막 그렇게 베스트로 잘 어울리는 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셔서 고객 진단 받으시고 어울리는 스타일링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추럴 분들, 우리 다혜씨 스타일링으로 더 많이 정보 얻으시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